자, 그리고 또 한 분의 레드카펫의 스타가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레드카펫 현장에 갑자기 또 훈훈함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 호감 멜로 비주얼 박보검 씨가 입장을 했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뛰어난 연기력 혹은 물론이고요. 여심을 흔드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국민 남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따라 더 훈훈하게 빛나는 모습이 새로운 남친짜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한 10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매 네. 순간순간이 남친짜 아닌가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네, 또 인사까지 하고 네, 또 저희에게로 띄우십니다. 네. 아, 박보검 씨가 네, 안녕하세요. 2018 마마 베스트 초이스인 재팬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년 연속 마마에서 호스트를 맡아주셨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2년 연속 저를 호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진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와 또 일본 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길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작년 마마 오셨을 때 내년에도 꼭 만나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에도 2019년에도 또 박보검 씨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말은 시가 되더라고요. 네. 내년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마 무대 함께 하실 거잖아요. 보실 건데요.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다면? 일단 이번 일본 마마를 위해서 아까 리허설할 때 분들의 무대를 조금 엿보았는데요. 한 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기대돼서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곧 본식이 시작됩니다. 우리 박보검 씨가 호스트로서 또 마마를 또 이끌어가 주실 텐데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를 찾아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 곳에서도 일본으로 찾아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이 무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과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요, 네, 오늘 레드카펫에 특별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네네. 쭉 가수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박보검 씨는 호스트시니까요. 이 포토 미션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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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제시어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 제시어에 맞는 포토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시어는요. 귀요미 원입니다. 네. 네. 귀요미 원. 네. 자, 저희가 원투가 따로 있거든요. 네. 버전이. 귀요미 원입니다. 자, 네. 귀요미 원. 하나, 둘, 셋. 아! 네. 예상하셨겠지만 귀요미 2가 바로 갑니다. 네. 귀요미 2.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이러면 3까지 봐야 되잖아요. 네. 아유.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3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3. 귀요미 3. 하나, 둘, 네. 셋. 아! 네. 자. 진행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수 씨 정신 차리세요. 아, 네,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셔야 네. 돼요. 자, 자, 그럼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네, 제시어 하나 더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제시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트로 팬분들을 향한 하트 내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정말 만인의 남자친구로 사랑받고 있는 박보검 씨, 오늘도 레드카펫에서 수많은 남친짤을 또 만들어주셨는데요. 잠시 후 본식에서도 저희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생방 Today's host, Shiny Presence, the very actor in the limelight of Asia, the icon of youth, captivating all generations, Park Bo-gum. Your host for 2018 Mnet Asia Music Awards Japan, Park Bo-gum. Thank you.
전 세계 음악 팬이 하나 되는 글로벌 축제 2018 Mnet 아시아 뮤직 어워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안녕하세요, 곤방와 박보검 です. 오이사시부리 ですね. 100年に続き今年もお会い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 皆さんも同じ考え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올해는 마마가 10년이라는 깊은 해인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의 중심에는 늘 팬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2018 마마는 팬 여러분들의 열정을 담은 팬스 초이스인 재팬이라는 타이틀로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모든 부문의 수상 아티스트가 결정되며, 전 세계 많은 팬분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아티스트에게는 4개의 대상 중 첫 번째 대상인 Worldwide Icon of the Year의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마마 Fans Choice in Japan. 지난 한 달간 Fans Choice 부문 심사 기준에 따라 투표를 통해 Worldwide Fans Choice Top 10이 선정됐습니다. 올 한 해 빛나는 활약으로 많은 팬분들에게 선택을 받은 Worldwide Fans Choice Top 10을 지금 소개합니다.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첫 번째 탑 10입니다. 트와이스. 두 번째 탑 10입니다. 몬스타엑스. 다음 탑 10을 소개합니다. NCT 127. 네 번째 탑 10은요, NEAST W. 탑10 다섯 번째 팀입니다. 101. 다음 탑10입니다. 블랙핑크. 이어서 일곱 번째 탑 10을 소개합니다. GOT7. 여덟 번째 탑 10. 마마무. 탑10 아홉 번째 팀은 세븐틴.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열 번째 탑10입니다. BTS. 글로벌한 팬분들의 탑10을 선택을 받아 선정된 10팀 중 한 팀이 영광의 대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과연 그 첫 번째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지하는 아티스트분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은 음악은 어떤 곡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고 웃게 한 아티스트에게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2018 마마 Fans Choice in Japan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지금 마마와 함께하고 있는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서 반짝이도록 빛이 되어주는 존재는 아마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皆さん, 마마와 どうですか? 楽しいですか? 여기 지금까지 같은 꿈을 향해 달려왔고 이제 막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 시작되는 길 위에 반짝반짝 12개의 별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열정으로 지금 이 무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2018 마마 오모이끼리 다노신데마스까? 도토 마지막 스테이지를 놓고스 노미토 나리마시타. 이번 공연은 그 여느 때보다 뜨거운 청춘을 지나오고 있는 일곱 남자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청춘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요, 청춘은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즐기고 또 마음껏 꿈꾸고 조금 더 뜨거워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次は 誰の ステージが 皆さん 分かりますか?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함성으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세요. 皆さん 一緒に 叫んでみましょうか? せーの! BTS! 전 세계 음악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하늘을 빛내준 가수분들과 가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세계 각국의 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은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늘 함께 들었던 음악을 다시 한번 접했을 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시간을 꼭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 마마 Fans Choice in Japan은 전 세계 팬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열정 덕분에 화려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꿈 같은 무대가 홍콩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일본에서 느꼈던 이 감동을 홍콩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Just remember this. Music makes one.